2024학년도 특목고, 그 중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야말로 이제는 파이널 중에 파이널, 그야말로 자기소개서 완성하면서 자 면접으로 당락을 좌우하는 자 실전 대비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예비 고1로서 그야말로 특목고 준비생으로서 지원생으로서 이제는 지원했죠. 자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자 자소서는 이미 제출한 일부 학교도 있고 상상고통 그 다음에 1차 패스되면 또 자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서 그야말로 최종 당락 결정해야 되는 여러분들 상황 절박하죠. 절박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비 고1 우리 현재 특목고 지원하고 우리 중3들 이제는 중3이 아니죠. 예비 고1입니다. 고1 예비도 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자 최종 발표되면 바로 어때요? 이제는 특목고생으로서 자사고생으로서 외고생으로 국제고생으로서 자사고 중에 빅3 플러스 어때요? 자 빅5 자 상상고 외대부가 하나고 그 다음에 천안북일고 충남 삼성고 그때 여러 자사고들 그 다음에 있죠. 자 외고는 서울권 외고 6개 대원 한양 그 다음에 명덕 대일 그 다음에 서울 그 다음에 이화 외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권 외고 8군데 있죠. 경기 그 다음에 성남 그 다음에 수원 외고 등등 그리고 국제고 있죠. 서울 국제고, 그 다음에 동탄 국제고, 청신 국제고, 고양 국제고, 그 다음에 인천 국제고 등등. 자, 어찌됐든, 그야말로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으로서 여러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뭐 특목고 들어가면 벌써 스카이대. 근데 최근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 자사고생들 특히. 어때 의대에 대한 지원의 로망 굉장히 더 외연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이죠. 어찌됐든 여러분이 기왕에 지원한 거니까 100% 합격을 해야 되겠죠. 저는 스카이 입시교육 대치동 본원 서초 방배원 있죠. 자, 그 다음에 특목고 진학 또는 특목고 입시, 특목고 교과 학습 있죠. 자, 예비 고1, 그야말로 특목고생들 내신 대비 최상급이죠. 학습 수능,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면접 구술,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바로 스카이 입시교육 대치동 본원 음마사거리 쪽에 있습니다. 자, 노한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고 졸업하고, 여러분도 국어 있죠? 자, 그 다음 자기소개서 면접 구술,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지도하면서 많은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학원 서초방배원, 사호서 총신대 치료소 이수혁 쪽에 있죠. 그래서 대치동 본원과 이 두 개 학원은 주로 교과 학습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현재 지원자들, 중3들, 지원자들, 지 학원에서 있죠. 올해 어때 등급을 맞은 전 교과목 있죠. 수학 전문, 국어 전문, 영어 전문, 과학 전문, 사회 전문, 어찌됐든 교과 학습 충실하게 해서 자, 지 특목고를 지원한 우리 곧 중3생들의 어때요? 내신 성적 거의 뭐 90% 가까이 올해 다 특했습니다. 국제고, 외고, 영어 당연히 올해 있는 당근이죠. 자, 그 다음에 외부생들 있죠. 저희 학원을 통해서 어찌됐든 이번에 원서 접수 많이 했습니다. 그야말로 특목고 입시의 메카로서 제가 있죠. 일단은 자소서 면접은 주로 송파 캠퍼스 있죠. 자, 진학 컨설팅 전문 캠프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진행을 쭉 해왔고 파이널 중에 파이널 있죠. 원서 접수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찜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때요? 단기 면접 확실하게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스카이 교육의 직영 캠프 스카이 진학 교육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1대1로 대면으로 멘토링을 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입니다. 자 중요한 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단서가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의 경쟁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예비 고1이 되면 어때요? 일단은 특목고생이죠. 합격이 되면은. 자 특목고생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아주 내신 치열하죠. 의대 정원 아무리 늘어도 말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내신 어느 정도 특목고 사실 내신 따기 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까지가 1등급 내신이 전 어때요? 모집단에 바로 4%입니다. 4%. 자 그 다음에 2등급에서 표준 분포가 딱 돼 있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어때요? 자 고3인데 수능이 뭐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처럼 국어는 문학 독서 공통에다가 언매 화작 선택을 해야죠. 자 영어는 90점 돼야 1등급이 되죠. 자 수학은 수원도 공통에다가 어때요. 자 미적분 기하 확통 선택을 해야죠. 문과는 주로 확통 그 다음에 이제 이과는 주로 자 미적분 자 그 다음 과학은 과학탐구 2개 물화생지 1,2에서 그런데 의대 갈 친구들의 경우는 또 주로 이제 아무래도 생명과학 1,2 그 다음에 화학 1,2 거의 뭐 그쪽에서 자, 서울대는 교과 평가제로서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고대, 2025학년도 정시 내신 합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세대 점차적으로 있죠. 스카이대 분야의 상위권 대학들이 점차적으로 정시에서 내신 합산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일단은 특목고로 들어가면 그만큼 나름대로 어때요? 프레스티지가 올라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면학 분위기는 일반고보다는 높죠. 수월성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재고 역량이 크기 때문에, 그죠?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 그렇지만, 자, 이 말씀 강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1년 후배를 보세요. 현재 예비 중3, 1년 후배. 자, 여러분만 봤죠? 자, 여러분들 1년 후배. 그 얘기 지금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예비 고1입니다. 자, 1년 후배가 되었대요. 고1이 되면 2025학년도, 5년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1년 후배가 2025년도가 되면 어때요? 일단은 그때부터는 내신 1등급이 10% 늘어요. 자, 여러분까지는 어때요? 내신 1등급이 4%죠? 그러니까 1등급 되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후배는 어때요? 1등급이 전, 표집단에 바로 뭡니까? 자, 10%가 늘어요. 또 하나. 현재 여러분들 9등급까지죠? 1등급에서부터 표준 분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후배부터는 어때요? 일단은 등급제가 5등급제가 되죠. 여러분 중학교 때 내신 어때요? 자, 어때요? A에서 A까지 바로 성취도 평가 5등급이었죠? 그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1년 후에는 그렇게 해서 5등급제로 해서 어때요? A, B, C, D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수미안과 체제로 바뀌죠? 자, 더군다나 내신 1등급 분포가 말이죠. 여러분들 현재 여러분까지 해당하는 2등급까지 분포가 1등급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1년 후배는 경쟁력이 어떻게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들의 경우 자사고, 특목고, 외고 들어가는 게 조금 내신 따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수월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1년 후배가 수능의 번호는 어때요? 2028학년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좀 어때요? 조금 아쉬워서 2027학년도에는 수능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좀 내 실력관리 안 돼가지고 1년 더 재수를 하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1년 후배하고 부딪힌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1년 후배부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 수능 경향 말씀드렸죠? 자,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1년 후배의 경우는 선택제가 없죠? 전부 다 어때요? 통일되게 획일화되게 공통입니다. 자, 국어의 경우도 어때요? 자, 문학 독서에다가 어때요? 이쪽에 문법, 자, 화합법, 장문 이렇게 공통으로 다 들어가 버려. 지금 선택이 됐던 게 같이 그냥 공통 묶입니다. 영어는 똑같습니다. 절대평가니까 90점 이상 1등급이야. 자, 그러니까 일단 수능은 9등급제가 아닌 그대로 존재하는데 어때요? 내신은 이제 족적이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1년 후배가 자, 수능은 그대로 하는데 자, 그렇지만 어때요? 일단은 두고 자, 수학 어때요? 그렇게 되고 수학 공통이지만 어때요? 일단은 자, 대수에다 미적분에다 확동 다 들어갑니다. 공통이죠? 지금 선택이 없어서 다만 이제 교육부에서 공언하기를 자, 일단 여러분들 1년 후배에서부터입니다. 2028학년도 여러분이 재수를 했을 경우에 수능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수능은 지금하고 체제가 똑같고 여러분 고3 때까지는 자, 그럼 어때요? 일단은 자, 심화 수학을 아무래도 의대나 최상급 어때요? 자연계 지원자들이 대학에서 말이죠. 자, 일단은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심화 수학을 넣을 거냐 말 거냐. 좀 고난도 수학 문제. 지금이면 킬러성 문제죠.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런 고민들.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자, 그다음에 탐구는 어때요? 공통과 공통사회로 해서 묶어 버립니다. 다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이 어때요? 예비고일 때 배울 공통과 공통사회로 해서 어때요? 탐구가 끝나 버려요. 현재까지 나온 사안이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돼서 어때요? 입시 다 끝났어. 어때요? 좀 성적이 아쉬워서 딱 1년 재수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 1년 후배하고는 경쟁하기 불가능해. 불가능은 아니죠. 힘들어. 스펙트럼이 많이 변하니까. 한마디 여러분들 퇴로가 없어. 예비고인이 되는, 그죠? 예비고인 특목고생이 되는 여러분 퇴로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말이죠. 들어가는 건 좋지만 들어가서의 피 튀기는 레드오션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자, 힘은 들죠. 근데 이나저나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훨씬 더 특목고 있죠. 여러분 자사고 지원하는 자사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들. 외고 국제고 있죠. 너무나 어때요? 면학 분위기 좋죠. 학국이 좋죠. 전투력이 있죠. 경쟁력이 있죠. 일단 들어가면 그만큼 여러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린 거는 경각심을 가지라고 얘기입니다. 자, 어때 합격자 발표되는 순간 지금도 열심히 하겠죠. 선행학습. 저희가 1월, 2월 달에 윈터스쿨이 있죠. 특목고 전문반 합니다. 교과학습 있죠. 아마 특목 학교별 자, 신학기 내신 대비하는 전 교과목 있죠. 수학, 국어, 과학,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사회과목 있죠. 아무튼 기본적인 학습, 완벽하게 심화학습으로 해서 윈터스쿨 1월, 2월부터 진행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 과정을 도와주려고 저희 OT 영상 강의를 안내해 드린 겁니다. 과연 뭘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만 저희만의 우리 스카이프 교육에 어때? 스카이 진학 교육에 바로 자 면접 지도 컨설팅, 그 다음에 자소서 최종 피드백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저희가 어때요? 12월
3위부터 파이널 강의 지금에서 시작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 그냥 맞춤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어쨌든, 자, 개인별로 일단은 1차 발표가 되고 바로 어때요? 대부분의 경우가 2차 자소서를 최종적으로 입력을 해야죠. 짧은 시간에. 자, 그 사이에 멘토링 하겠습니다. 제가 멘토링 해주고, 그 다음에 아울러 말이죠. 일단 12월 3일부터 12월 파이널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강조 드리는 건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일단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중차대하고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특목 때문에 막 조마조마한 건데 제가 너무 썰렁한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실이 그걸 얻습니까? 강하게 강심장을 가지고 강심장을 유지해서 준비하자 그 얘기입니다. 합격이 우선 최우선이고 합격이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특목고생이 어때요? 일종의 바로 그야말로 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상급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때요? 입생의 경쟁력을 가지겠죠? 자, 평가 기준이 뭐냐? 뭘 보고 선발하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거는 서울대학교가 신입생 선발할 때 수시에서의 선발 준 겁니다, 기준. 서울대학교가 금년도부터 어때요? 수시에서, 원래는 자기소개서에 어때요? 도서 기록 이렇게 본인 상상 것처럼 쓰게 돼 있었죠. 근데 올해 자기소개 다 없었습니다. 지금 대입에서 자소서는 다 없었어요. 자기소개 남아있는 입시 스펙트럼이 특목고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때요? 왜 특목고는요? 생기부라는 건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약간 주관성이 있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보면 약간은 그 뭐라고 자기 본인에 대한 어떤 스크래치하는 거 스크린라이트 장치로서 장치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소개서하고 생기부를 접목을 해서 자 학업 역량이 충분하게 있는가? 그냥 겉만 포장만 잘 돼 있는가? 아니면 진짜 실속이 있는가? 그냥 자기 주도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가 설계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학습을 제대로 했는가? 따라서 우리 어때요? 저 상상고는 한화고는, 외대부고는, 자, 우리 대원외고는, 그 다음 서울국제고는, 동당국제고는, 이 수험생을 선발해가지고 3년간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은 그야말로 본인이 생각하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지 3년간에 걸쳐서 또는 우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동안의 끼, 길러온 끼가 학업적인 끼죠. 자, 근데 적극성, 활동성, 한화고처럼 약간 체력적인 역량, 이런 게 있는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때요? 여러분 선발하는 준거라는 거야. 상상고체는 수리각, 창의융합에 심도 있는 그런 뎁스가 깊은 그런 어때요? 약간 구수령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저희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랬지만, 아무튼 서울대 연고대 있죠? 웬만해서 수시에서는 어때요? 제시문건의 구술면제 많죠? 제시문 기반. 서울대학교는 어때요? 제가 지역균형의 경우는 이제 수시에서 주로 이제 여러분처럼 생기부 기반의 인적성 면제 많이 있죠? 자, 그렇지만 웬만한 거 메이저 대학들 있죠? 특히 이제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는 뭡니까? 수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이런 데는 뭡니까? 치대,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죠? 다중미니 면접을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말이죠. 자, 특목고가 약간 MMI성이야. 다중미니 면접이야. 여러 가지 상황들. 특히 여러분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 상황들. 그 다음에 인성, 나는 배려 봉사 있죠? 자, 일단은 뭐 자기소개 기준에서 또 생기부를 토대로 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지원 학교별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준비한 자기소개서 최종 피니싱 하면서 이걸 기반으로 또는 생기부하고 접목을 해서 학업적 역량이 있는가 또는 학업적인 태도가 제대로 되어 있고 바로 적극성이 있는가. 자, 우리 어때요? 좀 학교, 자사고 외고 상상고, 뭐라고 국제고로 진학을 해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나는 배려 봉사 있죠? 공부는 잘해. 그렇지만 공부 잘한다고 우쭐해 가지고 있죠? 친구 배려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성이 있는가. 그죠? 좀 뭔가 기숙사 생활 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자, 기숙사 생활 룸메이트하고 서로 어때요? 자, 눈 맞추기 하면서 아이컨택 하면서 굿모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건지. 기숙사 생활에는 로드맵이나 그 다음 비전 포부, 꿈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나름대로 자기 집 학습을 어떻게 해왔고, 3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 포부, 학업 기억 있죠? 이런 것들. 또 하나 자기소개서 기록해낸 바로 향후에 본인의 진로와 연계해서 생기부상의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는가. 서울대학교 교과 평가제를 작년도 도입했습니다. 어때요? 정시에서, 정시 일반 전형에서, 또는 지역균형에서, 그죠? 그죠? 지역균형은 올해는 또, 어때요? 교과 평가제 없앴더라고요. 일반 전형에서만, 대부분의 선발이 일반 전형이니까, 수능 성적으로 1차에서 2배수를 뽑고, 2차 선발된 수험생들의 경우는 학교 내신 성적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기반으로 해서 있죠? 교과 적성이랄까? 또는 수능 시험 봐서, 탐구 선택 과목이, 또는 국영수선, 어때요? 내용들이, 학업 내용들이, 또는 시험 과목 내용들이 지원 학과가 연관성 있는가,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서울대 교과 평가제입니다. 정시에서, 그죠? 정시에서.
정원의 20%로 있죠. 일단은 어쨌든 내신의 20%를 자 수능 8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 어때요? 수능으로 뽑던 걸 바꿨죠. 아마 이 현재 특목고 선발하는 이런 준거들이 여러분 스카이대, 연대, 고대 있죠. 다 아마 정시에서도 반영이 그대로 될 거예요. 근데 수시는 당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3년 뒤에 미래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좋은 연습했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준비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리로 가자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자, 여기 말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성취감 느낀 학습 경험, 학업의 기울임 노력,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주로 천재나이로 자기 전 학습 쓰게 돼 있죠.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 올라 있죠? 자, 나눔 미래 봉사 인성이죠. 한 500자 내외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상과에 이제 국한됩니다만은 책을 읽은 동기, 책을 읽고 난 소감, 그죠? 한 권당 300자 내외로 900자 쓰게 돼 있잖아요. 상상과 뭐 이미 원서서 끝났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베이직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자기도 학습인데 상상과가 아니더라도 웬만해서는 말이죠. 자, 자기도 학습에서 자기가 읽었던, 경험했던 독서 활동 있죠? 교과 내용도 언급을 해서 연계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어때요? 자, 면접 구술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험에서 당연히 어때요? 책 당연히 물어보죠. 읽었던 책, 영향받은 책, 그죠? 감명 깊은 책, 본인의 치료에 영향 끼친 책이 뭐가 있습니까? 왜 읽었습니까? 언제 읽었습니까? 책의 핵심 내용을 통해 본인이 얻은 교훈이 뭡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면밀하게, 뎁스 깊게 여러분이 좀 해체해서 여러분에서는 자기끼리 속에서, 그 다음에 생기부 내용을 갖다가 철저하게 분해하고 해체해서 질문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원 학교에 보러 최근 5개년간 기출문제 연계해서 말이죠. 세밀하게. 그래서 자기도 구상하고 작성을 하고, 이미 끝난 것들은 끝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어때요? 한 번쯤은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죠? 이게 바로 자기 소개 점검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면접관 앞에서 자신있게 학생답게 아이 컨택 하면서, 그죠? 밝은 표정으로, 그야말로 자신감 있게 진취적인 느낌을 주는 멘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지혜가 있죠? 면접 현장도 시뮬레이션 똑같이 합니다. 자, 실제 특목고 면접 현장처럼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말하는 거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들어보게 하고, 눈 감고 지그시 감상을 해보면서, 자, 수정을 해보고, 면밀하게 생각해서, 그죠? 곱씹어 보면서, 카메라 어떻게 찍어서 여러분들 어때요? 면접관하고의 아이 컨택하는 모습이랄까? 표정이랄까? 제스처랄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있죠? 세밀하게 스크린 다 해주는 게, 지금 스카이 스튜디오 어때요? 자, 면접 컨설팅 전문 스카이 진학교에게 바로 멘토링 시스템이라는 걸 강조 드립니다. 자, 12월 3일부터 파이널적인 파이널, 그 다음에 초단기. 이제는 최종적인 점검이죠. 이건 적중 불확정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미 검증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때 면접장에 가서 응할 수 있도록. 근데 약간 학교별로 지원 학교별로 조금씩 스코프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어때 스탁된 학교별 그런 성향들 평가 준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면밀하게 좀 뭐랄까 프레임 잡아서 정리해 주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자, 멘토링 하면서 여러분들 적합성을 가지고 곧 높은 점수를 얻도록 안내해 주는 자, 그런 시스템이 바로 저희 나름대로의 바로 현장 시스템이다. 강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의 어떤 과정 측면에서는 주연한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지원 학교에서 어때요? 학교 일종의 바로 학교 철학이랄까? 학교 목표, 교육의 목표 있죠? 지향점 또는 그 어때요? 가치,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 내가 다시 한번 상기해서 뭐 뻔한 얘기였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지원한 어때요? 이 학교, 그죠? 이 학교는 뭐 어떤 메리트 있어서 내가 지원했고, 내가 지원함으로써 향후에, 내가 3년간의 어떤 학습 목표 측면에서 졸업을 하고 내가 어떤 대학에서 이런 전공을 해서 내 미래 분야가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이 바로 특목고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왜 지원했는지 그거부터. 자, 구체적으로, 노력한 과정도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비전은 반드시 기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때요? 중요한 것은, 자기도 학습 관련된 여러분의, 그죠? 학업적 역량을 드러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약간 5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그런, 자,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이런 역으로 해서 이미 완성된 자소서가 있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학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확인할 거 다 하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의 경우도, 자, 구체적인 걸로, 인상적인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성 나름대로, 나름대로 봉사활동에 관련된 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죠? 또는 말이죠. 내가 지원 학교에서 봤을 때는, 아, 그래, 이 학생은, 자, 이런 점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자, 입학을 했어도 교우들과 친근감 있게,
그야말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교훈에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강할 것 같다. 그죠? 지금까지 생기부 내용을 보니까 또는 자수 내용을 보니까 아, 그래. 이 학생의 경우는 어때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애로를 많이 겪는 경우를 봤는데 역시 기숙사 생활 잘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인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시그널이 느껴져. 자,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떤 느낌을 주는. 자, 이걸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답변하는 태도 하나. 그죠? 눈빛으로 보면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쟤는 오랫동안 경험해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뻔한 건 빼고요. 간결하게. 그죠? 압축을 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지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술한 자기소개서 생기부 내용들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보한 걸 기반으로 질문지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답변을 만듭니다. Q&A로. 그죠? 좋아요. Q&A로 답변 만들면서 어떤 기획을 한 건 좋지만은 이 답변을 문장으로 써서 암기를 하려고 그래. 굉장히 이건 좀 약간 좀 뭐랄까, 좀 난해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좀 불필요한 그런 일종의 액션일 수가 있어요. 자, 문장을 암기했는데 막상 면접장 현장에 가면 암기한 문장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이죠. 키워드. 이 정도로 인지를 하는 거죠. 너무 암기해서 머릿속에 콱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있죠.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뉘앙스를 가지고, 약간 키워드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놓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암기성으로 키핑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너무 암기에 매몰되지. 어떤 여학생들은 문장으로 제가 써놓고 답 써놓고 암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짜증을 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죠? 막 벽을 쳐. 아, 그런 수험생이 있어요. 안 되니까. 절박하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너무 암기성에 의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자, 일단 면접에서는 장황하게, 그죠? 하면 안 되고,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그죠? 답변하겠습니다. 형식도 갖추고, 그죠? 질문이 난 던져졌어. 자, 본인은 우리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어때? 독서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자서 보니까 이런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본인에게 어떤 점에서 와닿았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오케이? 끝났어. 그럼 이상입니다. 딱 치면서 말이죠. 두 가지식으로 먼저, 어때?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때? 구체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부연, 뒷받침이나 부연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있죠. 자신 있게 어때요? 면접관 아이컨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딱 해가지고 있죠. 어때? 자세나 폼도 무시면 어떻다면 경직되지 말란 얘기고, 그죠? 다만 적절히 액션, 그죠? 제스처도 써가면서. 역시 말이죠. 면접이라는 게 얼굴을 맞대고, 얼굴 면차죠. 얼굴을 접할 때도 하죠. 자, 질문한 사람하고 얼굴을 접하고 얘기를 하면서 뭐냐, 소통하는 역량이죠. 자, 거창하게 발표해야 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특목고 입학하면 유달리 일반고보다는 어때요?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디베이트 토론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심포지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것은 발표하고 경청하는 태도, 느낌 있죠? 아, 요즘 면접해 보니까 이 친구는 고집이 센 것 같아. 완고해. 좀 소통할 때 좀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디베이트 토론할 때는 약간은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하는 게 약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의외로 많대요. 그죠? 특히 여러분처럼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이. 왜냐면 지금까지 나의 어때요? 그런 프레임으로 그냥 성적이 잘 나왔거든. 주변에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약간 나를 띄워줬거든. 그런 식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있죠. 자기가 다 전지전능한 줄 알아요. 그런 착시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의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잡아줍니다. 그럼 부모님도 잘 캐치를 못해요. 그죠? 왜 그냥 우리 자녀가 워낙에 출중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균형감 측면에서는 교정할 건 해야 되거든요. 면접할 때 면밀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잡아주는 거죠. 제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한테 쏟아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면접장에서 실제 면접관하고 중간에 점의제도로서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 그래요. 브릿지 역할. 오케이? 자, 그 점을 좀 저희가 전문성 있게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단계 2단계 쭉 하는 예수 그런 것이고, 어쨌든 말이죠. 제 합격자 수가 입증하는 컨설팅입니다. 자소서 이미 다 끝난 거니까 면접이죠. 최종적인 확인사사라는 거, 그죠? 최종적인 확인 검증하는 장치로서 말해 면접. 다시 한번 얼굴 면접, 접할 접자죠. 자, 면접관에 얼굴을 접하고 아이컨택을 해야 됩니다. 친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면접관 대행을 해서 이제 우리 자녀를 앉혀놓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자녀들이 가끔 이제 부모님이니까 뭐 FM대로 사무적으로 이성적으로 답변을 안 하잖아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좀 현장에 가면 완전히 변합니다. 돌변해요. 그죠? 야수로 변합니다. 착한 우리 이쁜 고양이 왔다가 야수로 변하는 게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유, 막, 해봤는데, 뭐랄까, 전날 해봤는데 너무나 걱정됩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그죠? 말이 안 나와요.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말이죠. 일단 중간에 어떤 약간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해본 노하우가 많은 경우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겠죠? 자녀를 갖다 견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사기를 돋구면서 업데이트를 해서 참, 뭐랄까. 심리적으로, 멘탈이 조금 어때요? 균형감이 갖게끔 해서 안정감을 주는 역할이 바로 주 역할이기 때문에 어떤 큰 걸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을 아시고. 일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마지막 피니싱 하는 거 있죠. 특히 이제 면접이죠. 자, 면접은 결과적으로 속된 말이 이제 말빨이 필요합니다. 적당히. 그렇지만 또 유달리 어때요? 좀 말빨이 약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어때요? 일종의 말투, 그 다음에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응대하는 거, 임기응변이 안 된 경우도 우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특히 저희가 이제 개인별로 계속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면서 응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죠. 좀 극복이 되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자, 그제 마시고 이제. 아무튼 그동안 여러분도 태어나서 쭉 하니, 그죠? 일단은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본인의 어떤 여러분 역량 극대화를 해서 노력을 해왔고, 노력해서 결과가 학교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고, 이제는 어때? 서류 필수 한다 면접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제 예비 고1로서 우리나라 입시의 어떤 환경에서는 지금 기존에, 그죠? 입시의 어떤 패턴, 내신부터 수능까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마지막 기수죠? 여러분들 1년 후에하고는 완전 경계가 다른 입시체제란 말이야. 태료가 없다는 얘기는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로 절실하게 입학하자면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신 챙기는 다 챙겨야 되고, 그죠? 최대한, 어때요? 이 블루오션 아니잖아. 레드오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피튀기는 경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일단은 이번에 철저히 합격하게끔 마무리 갈무리 잘하게끔 제가 멘토링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바로 1월 2일부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리터 스쿨 있죠. 대치동포는 서초 방배원 완벽하게 해서 최상위 신학기 내신 대비 3월 때라고 최중간고사 3년 농사 좌우합니다. 특목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하고 많은 어떤 교과목의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합격 가능성을 높이되 당연히 합격이 돼야죠. 일단은 신학계 내신 극대화를 위해서 제가 1월부터는 윈터스쿨 학기예발 특목고반 있잖아요. 한번 잘 기회를 살려보자 강조드립니다. 자, 저는 서울대 국어교육과 출신으로서 수능 국어 자 맹렬하게 해서 여러분 금년도 있죠? 수학 국어가 워낙에 수능에서 어려웠잖아요. 자, 일정을 그래서 수학 강화 국어 강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 있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가동을 1월부터 합니다. 물론 예비 고1인 여러분 반뿐 아니라 예비 고2 예비 고3 그죠? 재수생반 그야말로 최극상층, 특히 이제 저희가 의대반, 그 다음 대한민국 남방원이죠. 저희가 사관학 경찰대학이 좀 시스템반, 아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기도 그렇게 하시고, 1차적으로 최종적인 합격이 되게끔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있죠. 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중에 주춧돌을 닫아왔고,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 어때요? 주단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다. 자, 말로 구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자, 일단은 특목고 파이널, 자, 면접 시뮬레이션, 그야말로 12월 3일부터 진행을 해왔고 하고 있고 개인별로 있죠. 오는 날이 바로 개강날입니다. 자, 매일 있죠. 시간대가 하루에 세 번씩 있어. 그러니까 개인별로 있죠. 주말에는 또 하루 풀로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연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4회에서 8회 정도 개인별로 쭉 해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 개인별 멘토를 해줄 때면 그렇게 하시고 우리 대치동 어때요? 본원 직영 스카이 신학교에게 바로 프로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어때요? 특목고 합격의 길에 큰 힘이 될 겁니다. 합격의 가능성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피니싱 잘 해봅시다. 그리고 또 다른 출발 1월 2일부터 윈터스쿨 특목고 신학기 내신 대비하는 최상의 교과과정 대치동보는 스카이프 교육 서초 방배 스카이프 교육에서 한번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